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어지는 폭설과 한파로 텍사스주에서는 며칠이나 정전이 이어지자 주민들이 분노합니다. 미국이 아니라 구소련이라는 반문도 이어집니다. 비난이 계속되자 관계자들은 정전 이유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각색합니다. 전문가들은 정전 이유를 구소련처럼 기관시설이 낙후하도록 내버려두면서 규제는 완화한 탓으로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번째 타운홀 미팅에서 임기 100일 안에 학교를 오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벌써 학교 폐쇄를 공격하는 중간선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건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히는 맥코넬 대표를 따르면 선거에서 진다면서 인신 공격까지 합니다. 공화당 유권자 가운데 46%는 의사당 폭동 책임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57%는 민주당 의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공화당 유권자는 27%밖에 안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5만 10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큰 손의 움직임에 따른 결과입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는 두 대학 동문들이 식당 팁 경쟁을 해서 한 달 사이에 3만 4천 달러라는 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특히 그 오늘의 미국을 어제만 하더라도 한 70% 조금 넘었는데 이제 미국에 눈이 내리는 지역이 미국 땅으로 약 74% 정도가 됩니다. 그곳 어느 지역에선가 아니면 눈은 멈췄어도 굉장히 추운 날씨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로스앤젤레스의 본사가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한국에서 정말 추웠을 때 파이프가 터졌어. 이런 얘기를 70년대, 80년대도 했나요? 그런데 70년대, 60년대는 있었습니다. 파이프가 터졌어. 2021년도 미국의 일입니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는 세기의 추위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때보다 기온이 뭐 한 35도에서 45도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휴스턴의 여성과 아이가 그라지에서 너무 추운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동차 켜놓고 있다가 이산화탄소 질식해서 숨졌습니다. 아이 3명을 데리고 할머니도 너무 추워서 벽난로를 피우다가 불이 나서 숨지셨고 여기저기서 홈리스 피플이 숨지는 케이스 많이 보고가 됩니다. 적어도 21명 이상이 이번 며칠 사이에 폭설과 한파로 미국에서 숨졌습니다. 텍사스, 미시시피, 뭐 테네시, 워싱턴주, 시애틀도 굉장히 눈이 많이 내렸고요. 뭐 시카고, 인디애나주, 뉴잉글랜드, 펜실베니아, 뉴욕, 버먼트, 뉴햄프셔, 메인, 버먼트 이런 주까지 굉장히 지금 춥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텍사스주에서만 400만 명이 지금 전기 공급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400만 명이라기보다 400만 커스터머가 전기 공급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스 스토브요. 전기가 아닌 가스 스토브를 켜놓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이제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가스 스토브 불로 추위를 좀 견뎌보려고 하는 그런 사진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불 세 겹 덮는 것은 보통이고요. 이게 왜 그러는가? 미국의 21세기 미국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원래의 전통적인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이 사이에서의 전쟁이 또 어제 벌어졌습니다. 70% 눈이 내리거나 한파에 시달리지 않는 지역에서도 결국은 이 내용을 보도하기 때문에 보도하는 매체에 따라서 말하는 그 주체에 따라서 원인이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파이프가 터졌다 하면은 기관시설이 낙후된 거죠. 그리고 규제 완화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데
기후변화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덥고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추워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전기, 물 들어가고 하는 이런 시설들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데 과연 21세기의 미국은 그 같은 비상사태에 준비가 돼 있는가? 텍사스를 보면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지사가 텍사스주 주지사 그렉 아버트 주지사가 어제 텍사스 지역 매체와 인터뷰할 때와 팍스의 션 헤니티와 인터뷰를 할 때 원인을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폭설과 한파에 시달리지 않는 주에서라도 나중에 아주 뭐 폭염이라든지 이런 데서 똑같이 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전국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텍사스 주지사가요. 그쪽 지역에 WFAA, 그 ABC 방송, 댈러스 지역에 있는 방송과 인터뷰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천연가스가 얼어서 제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유 같은 것이요. 그래서 발전소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런데 전국 채널인 팍스의 션 헤니티와의 인터뷰에서는 민주당 때문에 그렇다. 풍력 에너지 때문에, 윈드밀 때문에, 바람 에너지 때문에 그렇고, 솔라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쓸데없는, 쓰잘데없는 액세서리가 아니냐. 풍력 발전과 그 태양, 그 광, 그 에너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박스의 터커 칼슨도 거봐라 풍차 때문이잖아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텍사스 사람들이 숨지고 있는데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잖아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그 터바인이요 터빈은 막 바람이 불고 너무너무 추우면 얼죠 얼기는 어는데요 텍사스 전력 공급의 10% 미만이 풍력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요? 당연히 뭐 핵에너지랄까? 석탄, 뭐 천연가스, 그 90% 이상이, 적어도 90%는 바로 이 같은 에너지죠. 그래서 주지사가 뭐 천연가스가 얼어서 공급이 안 돼서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전국적으로는 공화당이잖아요. 이거 안 돼. 뭐 새로운 에너지 정책 민주당이 시작하겠다는 거 우리를 예로 들어서 봐라.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되라고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지금 휴스턴 크로니클과 인터뷰를 한 여러 프린스턴 대학교의 관련 학과 교수 등등의 말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제시 젠 킨스라는 그 프린스턴의 엔지니어링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풍력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얼기 쉬운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때를 대비해서 히링 전기 히링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분석을 하겠죠. 몇 퍼센트가 천연가스, 석탄, 뭐 핵에너지 발전소에서 이렇게 중단돼서 그런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할 텐데 풍력 에너지는요. 그 추운 앵커리지에서도 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써왔다는 것을 이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정전이 일어났는가? 텍사스가 특히 심한데 왜냐하면 1990년도, 2000년도에 텍사스에서 이 전력 공급에 대해서 이윤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전력 공급 같은 것을 관리하는 한 기구가 커스터머 정전을 관리하는 텍사스의 일렉트릭 뭐 릴라이어빌리티 카운슬이라는 곳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정부의 핵심적인 그 당이 결정을 했겠죠.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면은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시장에 기반을 한다 하면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해서 그걸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파워를 만드는 그 전력을 만드는 생산자들에게 미국의 텍사스를 제외한 다른 주와 캐나다는 적어도 at least입니다. 필요한 에너지의 적어도 15% 정도는 항상 예비로 예비군처럼 놔두도록 하는 게 미국 전국의 다른 지역인데 텍사스는 그걸 없앴답니다. 왜냐하면 그 발전 그런 제조를 하는 업체가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드니까 정부에서도 뭐 어떠한 비용 같은 것을 지불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리졸브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텍사스주는. 그리고 텍사스주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 하니까 평소에도 다른 주나 이런 것과 연관을 맺어서 비상시에 어떻게 해온다. 이 계획을 없애버렸답니다. 비용을 절감한다고. 비용이 절감돼서 주주들 뭐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었겠죠. 그런데 이런 사태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가 물이 없어서 어디서 가져다 쓴다던가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예비까지 계획을 하는데 텍사스주는 90년대부터 특히 이제 2000년도 초에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리졸브하는 것을 의무화했던 것을 규제를 완화해서 완전히 그만두고 뭐 주정부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도 있고 하니까 근데 파이프라인이 터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는 다른 주와 별 연관이 없고 비상시에 우리 좀 빌려줘. 그리고 빌려가려면 여러 가지 기본 시설이 또 있어야지 빌려가잖아요. 전력 같은 것을. 겨우 뭐 멕시코와 조금 뭐 연관이 있고 하는데 멕시코는 지금 텍사스에서 공급받지 못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도 텍사스에 굉장한 추위가 있어서 정전이 됐었던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몇 시간이었기 때문에 금방 해결됐고,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많은 그 전문가들, 정치인과 상관없는 전문가들이, 아니, 2021년 미국이 구소련이냐? 구소련, 그 당시에 기간산업, 80년대 이전에 기간산업과 똑같으네? 과거의 구소련이고 현재의 베네수엘라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사스가 춥지 않고 뭐 사막이 많고 하니까 여름에 맞춰서 이러한 것들을 해놓고 다른 주와는 달리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 하다가 디자인이 잘못됐다는 거죠. 투자를 안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그런 투자를 하지 못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그 폭설 한파가 2월 중순에 오니까는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텍사스의 그 프로그램 자체를 하버드대학교의 윌리엄 호건 교수가 디자인을 했다고 하네요. 이 교수가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원래 그건 그렇게 하도록 다른 곳에 이익이 있도록 돈 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설계돼서 설계된 대로 작동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주이든지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이 단독으로 하고 예비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하루 종일 박스에서는 재생에너지 안 된다. 바람에너지, 태양에너지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텍사스주가 망했다라는 사실과 다른 뉴스를 전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의 미국은 이제 사실에 가깝게 가야지 되니까. 그리고 21세기 미국에서도 연방정부가 있지만 주정부의 권한이 따로 있고 해서 아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구나 하는 그 형태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 추우시겠죠. 정말로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도 닷새째 전기가 끊긴 곳도 있다고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섭고 또 밤에는 캄캄해지잖아요. 너무 무섭죠. 마켓에 가도 마켓도 냉장고가 안 돌아갈 뿐더러 뭔가를 사려고 하더라도 마켓에 가는 주민들 보니까 프레쉬 들고 그리고는 이제 물건을 골라서 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때요. 시애틀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시애틀 타임즈에서 보고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애틀의 샌드포인트라는 곳에 올해 나이가 90세 되신 프란 골드먼이라는 할머님께서 혼자 살고 계세요. 콘도미니엄에서. 양로시설이 아니라 콘도미니엄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이 할머니는 이제 시애틀이 지난 주말부터 눈이 많이 내렸으니까는요. 시애틀도 백신 접종을 받고 싶은데 시애틀도 로스앤젤레스 못지않게 힘든가 봅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전화를 하고 주 보건국에 전화를 해도 안 돼. 딸이 뉴욕의 버팔로에 살고 있는데 딸이 엄마를 대신해서 뉴욕에서 전화를 해줘도 예약이 안 돼. 애리조나에서 딸 친구가 해줘도 안 돼. 하다가 딱 이 폭설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포인먼트 날짜를 정하는데 이 할머님께서 일요일 9시 10분으로 하셨나요? 9시 10분 정도로 아무튼 하셨어요. 그런데 토요일부터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이 90세 할머님께서 아 자동차를 타고 갈 수는 없겠다 해서 토요일에 미리 내가 갈 수 있어?
왕복 이 콘도미니엄에서 칠드런스 병원인데요. 그 어린이 병원까지 3마일, 3마일, 왕복 6마일을 걸어가셔야지 되는 겁니다. 1마일 걷기도 힘들던데요. 눈 안 올 때도. 그래서 이 할머니가 옷을 겹겹이 입으시고요. 그리고는 한 3분의 2 병원에 한 2마일 정도 걸으셨다는 거죠. 지팡이 짚고 걸어가시다 보니까 아 괜찮겠어. 내가 내일 자신이 있어. 하면서 집에 돌아오셔서 일요일 아침에 8시에 출발하셨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3마일 정도 걸어가는데 시간을 이렇게 빨리 걸으시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운동 같은 것을 해두셨던 분이시겠죠. 해서 아침에 이제 겹겹이 입고 그리고 예, 그 접종을 받아야지 되니까 주사 놔주는 사람을 배려해서 반팔을 입으시고 속에는 그리고 이제 양털 코트를 입고 또 이제 뭐 겨울 스노우 부츠를 신고 지팡이 들고 그 위에 또 그 레인 자켓도 입으시고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걸어가셨더니요 꽁꽁 얼은 그 눈 덮인 길을 지난해에 또 엉덩이 수술까지 하셨대요. 그런데 살금살금인데 왜 이렇게 빨리 도착하셨어요? 15분밖에 늦지 않으셨답니다. 아침 8시에 출발해서 5분밖에 안 늦으셨답니다. 9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하셨겠죠? 오히려 일찍 갔으면 요즘에 병원 안에 들어와서 쉬세요 안 하잖아요. 병원에 따라서 거의 모든 병원이 밖에서 차에서 기다려야지 되는데 어포이먼트 될 때 전화해주면 들어가야지 되는데 자동차도 없는데 일찍 갔으면 큰일 날 뻔하셨죠. 그래서 아마 시간 맞춰서 출발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셨는데 이 할머님이 왜 백신 예방접종을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받으셨는가 하면 본인에게도 도전이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머 증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태어난 지 6개월 됐는데 못 봤잖아요. 한 번도. 두 살 된 아이도 있고 자녀도 4명이나 있고 손주들도 또 있고 아무튼 10명도 넘어요. 굉장히 많은 손주 5명에 증손주 2명에 아이들 4명이니까 10명이 넘죠. 좀 아이를 안아보고 싶다. 할머니가 내가 태어난 증손주 좀 안아보고 싶은데 이 백신 접종이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조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놀랐던 것이요. 딸의 반응이에요. 뉴욕 버팔로에 있는 딸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엄마와 저는 아웃고잉 퍼슨이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운동도 많이 하고 뭐 밖에도 많이 나가고 저도요 굉장히 추운데 뭐 어느 호수인가 다녀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유 저희 어머니는요 원래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문제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두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지 않으셨다고 하고요. 이분이 병원에 다녀오셔서 하신 일이 병원에 이제 6마일을 걸어갔다 걸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셔서 세탁부터 하고 몸을 따뜻하게 또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캔에 들어있는 숯도 데워서 드시면서 정말로 나이가 90세시라니까는요. 이분이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셔서 그 줌 이런 것도 배우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을 배우셔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놓고 뭐 마켓 같은 데도 그리고는 이제 자동차 운전도 하세요. 자동차를 90세 되신 분이 타고 가셔서 이렇게 이제 딱 그 픽업만 해오고 픽기럽만 해오고 하시는데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천천히 여유롭게 장을 봐서 음식을 캔에 들어있는 숲이 아니라 만들어 먹고 이러한 생활을 빨리 하고 싶다 하는 게 90세 되신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폭설 한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성한 그런 태도여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배운 게 많다니까요. 아, 저도 몇 가지 오늘 꼭 몇 가지 해결해야지 될 것이 있어요. 잠시 뒤에는 이제 한파 이외에 다른 중요한 뉴스들이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하고 할 때는 아 이제 out of sight, out of mind 해서 금방 잊혀질 거야 했는데 지금으로선 그게 아니라 반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늘 거의
팍스와 중요한 때마다 인터뷰를 많이 했죠. 특히 이제 팍스 앤 프렌즈 아침 프로그램은 뭐 일주일에 몇 번 나왔던 적도 많아요. 그것도 한 시간 넘게 전화로. 그러나 지금 바이든 그 대통령 들어와서 첫 번째 타운홀 미팅이었고, 이 타운홀 미팅은 또 그 팍스와는 전혀 반대인 CNN이 주최를 했습니다. 어제 그 앤더슨 쿠퍼가 사회를 보던데, 이 바이든 그 대통령이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거리 두기 하고 사람들이 뭐 대통령에게 질문도 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학교 오픈하고 경기 부양책이었죠. 학교 오픈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질병통제국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다시 강조를 해서 발표하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학교를 오픈하는데 전국적인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소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로컬에서 결국은 결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문제를 강조를 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100일 안에 학교를 오픈한다. 어떻게 오픈하냐면은 일주일에 닷새, 킨더가든에서부터 8학년까지만. 고등학생들은 이게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조금 했고요. 그러려면은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교사들이 뭐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7월 말까지는 미국 사람들 원하면 누구나 다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은 3억 도수를 6억 도수요. 3억 도수가 아니라 6억 도수를 확보하니까 한 사람이 두 번씩 맞으니까 3억 명, 한 4천만 명 정도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못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맞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7월 말이면 맞을 수 있다 하는데, 지금 그 이미 그 2022년 중간선거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공화당이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학교 폐쇄를 계속하고 있다. 학교를 열지 않고, 이런 것으로 지금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 인근의 유권자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오늘 뭐 폴리티코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워싱턴포스트, 진보 보수 매체 다 지금 섞여 있죠? 전했는데, 정책 제한은 없이, 월스트리트저널 표현, 정책 제한은 없이 그렇게 한다 해서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 공화당 그 주지사 후보가 뭐 그런 공격을 하고요. 또 뉴저지에서도 아 주지사가 백신 배포를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학교가 오픈할 수 없지, 뭐 이런 형태로 공화당 쪽에서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초부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교 오픈에 대해서 그런 여론을 보면은, 유권자들은 교사나 교사 노조의 요구를 더 많이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학교를 오픈해야지 된다 하는 것보다는, 오픈은 좋은데 그러려면은 연방정부에서도 할 일을 해서, 연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돈 주는 일입니다. 테스트도 하세요. 백신도 빨리 접종하세요. 뭐 가림판 같은 것도 하세요. 뭐 여러 가지 거리 두기 하는데 필요한 돈 같은 것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폴리티커와 모닝 컨설트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그럭저럭한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59%의 유권자들은 로컬 교육 관계자들 말을 믿는다. 교육 관계자들은 무조건 학교 오픈하는 걸 싫어하죠. 본인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 가족들까지. 그리고 3분의 2는 부모의 결정을 믿는다. 유권자들 자신이 본인들이 결정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고, 54%가 로컬 교사 노조의 판단을 믿는다. 55%는 교사는 학교가 오픈되기 전에 백신 접종부터 받는 것이 좋다. 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50% 아래가 없잖아요. 제일 낮은 게 54% 로컬 교사 노조의 주장을 믿는다. 뭐 시애틀이라기보다 시카고라든가 이런 많은 미네소타의 어떤 교육구 같은 데서도 교사들이 걱정하니까 백신 접종도 다 하고 적절한 시기에 오픈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 측에서는, 대체적인 공화당 측에서는 빨리 오픈을 해야지 된다 하는데, 빨리 오픈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선거 이슈로, 지난번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선거 치를 때 그런 주장 많이 했잖아요. 캘리포니아
오픈 안 한다고 하고 지금도 게빈 뉴섬 민주당의 주지사가 오픈을 제대로 안 한다 해서 지금 소환 청원 받고 있고 투표에 붙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그 대통령이 한 얘기 가운데 또 하나가 이제 경기 부양책의 경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3월달이 돼야지 경기부양책이 통과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2월 말 목표로 민주당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Now is the time to big. 작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경기부양책을 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안을 했었던 뭐 1조 9천억 달러 이 정도 적절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오랜만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아주 긴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 빈티지예요. 빈티지 트럼프예요. 다른 사람 공격하는 것, 인신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마구 인신 공격을 하고 자신의 정치 입지를 다져갈 수 있겠는가 하는 기반부터 전합니다. 역시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가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1984명, 맞네요. 오늘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가 2%밖에 안 돼요. 공화당의 4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4년 공화당 후보로 지지를 한답니다. 42%예요. 아니 42% 이게 언제였냐면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은 직후에는 42%였거든요. 지금 한 달하고 일주일 조금 더 지났죠. 한 달 열흘 지났나요? 지금은 54%가 공화당 가운데서는 트럼프가 2024년도 공화당 후보가 돼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1월 6일 뭐 7일 이런 때는 의사당 사건이 6일에 일어났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의사당 사건에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한 공화당 유권자가 47%였는데 지금은 반 거의 반이 날아갔어요. 27%만이 한 달 조금 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책임 없다고 책임이 있다는 사람은 27%뿐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책임 있다는 사람이 거의 배는 아니지만 배에 가까이 되네요. 46%. 민주당 의회 책임이야. 58%. 공화당 의회 책임이야. 27%. 그러니까 1월 6일 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통령 인증하는데 더 많이 힘을 썼으니까. 근데 공화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거 뭐 관리위원회라든가 선거인단이라든가는 전부 공화당과 민주당 다 하는 겁니다. 민주당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화당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놀라울 만한 탄성이다. 이 여론조사를 주도를 한 사람이 전문가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굉장히 긴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복수의 성명입니다. 그리고 복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 복귀를 할 뜻이 있다는 것을 지금으로서는 시사를 한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74세예요. 손주가 10명이나 되는 사람인데 할아버지인데 정말 에너지가 많습니다. 맥코넬 공화당의 원내대표가 나도 이미 퇴임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그가 실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의사당 사건에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제가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도 그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가장 큰 메가폰을 들고 거짓 주장을 줄기차게 몇 개월 해온 결과가 의사당 폭동, 의사당 난입 사건이다. 이런 기고문을 썼거든요. 그 기고문을 이제 보고 난 뒤의 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맥코넬과 같은 리더로는 공화당이 존경받거나 강해질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제가 인신공격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을 뭐 시무룩하다던가 뭐 뚱하 우리 한국말 표현으로 뚱하다 뭐 이런 표현 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어로 뚱하다 웃지도 않고 말이야. 그와 함께하면 이길 수가 없어. 그 자신도 나 때문에 이겼지. 이 말은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미치 맥코넬도 지난 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다 하고 나서 결국은 그 승리가 확보가 됐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도 그 사람 이상해. 중국에 강하게 하겠어? 그렇게 중국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치 맥코넬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중국에 기반을 둔 물류회사를 미치 맥코넬의 와이프가 일레인 차오가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레인 차오의 아버지가 그냥 사위에게 500만 달러를 캐쉬로 딱 선물해주고 뭐 이럴 정도의 부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 안 하죠. 일레인 차오는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중국 때문에 돈을 버는 그 정확한 또 그 증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아요.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사람을 직접 본인이 교통부 장관으로 거의 끝날 때까지 있었잖아요. 일레인 차오가 차고 나왔잖아요. 의사당 사건 이후에 사임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를 얘기 안 하죠. 중국의 상표권 받은 것만 한 번도 그전에 오랜 동안 노력했지만 못 받았는데 이반카 트럼프가 아버지가 대통령 되고 나서 16개 상표권에만 16개의 상표권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본인의 딸도 중국으로 돈 벌고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중국의 어카운트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공화당에 아주 재미있는 인물이 한 사람 있잖아요. 린지 그레이엄은 도대체 이거는 미츠 맥코넬을 욕보이자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세한 사람이다. 그가 없이는 공화당은 다수당을 상원이 차지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1월 6일 사건은 또 유감이래요. 유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 유감인 사건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른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어제 션 헤니티 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는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트럼프 없이는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볼 때는 그 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 같은 경우는 균형이 있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기회주의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이게 지금 공화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이 쪼개질 대로 쪼개지고 더 깊이 더 막 파편도 더 많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제3당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잠시 뒤에요. 경쾌한 뉴스 하나와 비트코인이 그 5만 1000달러도 넘어갔거든요. 지금 또 뭐 가격이 변화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어제 5만 달러, 오늘 그 5만 1000달러를 넘겼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도 비트코인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개의 5만 달러짜리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뭐 여러 사람이 모아서 산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게 돌아가는 추세가 이런 형태네 하는 것 정도는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방금 그 헤드라인을 봤는데요. 러쉬 림보가 숨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난 그 수십 년 동안 그 보수 토크쇼의 전설과 같은 인물이었고 또 많은 그 보수 운동 같은 것을 이끌어오기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를 굉장히 그 좋아해서 국정연설 때 그 대통령이 주는 가장 그 최고의 메달까지 목에 걸어준 그것도 이제 퍼스트 레이디 옆에 앉아서 퍼스트 레이디가 걸어주게 하고 그 뒤로는 또 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고마워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지지도 했고 했는데 이 러쉬 림보가 폐암이죠. 지난해 1월 달에 폐암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1년 조금 넘어 만에 이제 숨졌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로 이 신디케이트로 러쉬 림보의 그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무튼 숨졌다 하는 내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전해드릴까요? 비트코인이 두 달 사이에 값이 두 배가 돼서 어제가 이제 5만 달러, 오늘이 5만 1000달러를 넘었었는데
지난 1년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만 달러에서 5만 달러가 됐다는 말씀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18년도에 뭐 한국에서도 굉장히 논란이었잖아요. 뭐 도박이다, 뭐다. 어떤 경우는 뭐 전문가 아니면서 전문가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하면서 이건 뭐 금방 죽을 것이며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그 가치의 80%가 사라졌었습니다. 암호화폐는 도박이다 하면서. 사실은 이 비트코인 그 암호를 포함한 암호화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상 비슷하게 주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금융의 체계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그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버블이다, 암호화폐는 버블이다 이런 게 많았는데, 지난해 후반 6개월 동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원인은요, 항상 그 뭔가가 오른다 할 때는 이것을 봐야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뭐 게임스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손이 움직여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다 결정적으로는 그 좌지우지 되는 거죠.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가 페이먼트도 받겠어, 나도 뭐 15억 달러 정도 비트코인 샀어 라고 얘기를 했고, 마스터카드는 이미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BNY 멜론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거래를 한다고 했고, 유명한 사람들, 뭐 정치인들, 뭐 프란시스 수아레즈라는 마이애미의 시장도 마이애미의 시장인데도 페이로를 비트코인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그 밖에 이제 트위터의 보스라든가 뭐 유명한 연예인 뭐 제이지 이런 사람들 뭐 비트코인 기부도 하고 하잖아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나니까 암호화폐의 환경이 조금 편해졌다는 겁니다. 페이팔도 받으니까는요. 증권회사도 일반 투자가 비트코인 사는 것 허용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큰 손 투자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전에 뭐 백악관에서 그 오바마 시대 그때도 그랬어요. 임기 끝내고 나갈 때 경제 자문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 뭐 골드만삭스로 다시 가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주도를 하는 거죠. 주도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지 되겠다 하고 만들어 가는 거죠. 소액 투자가들이 움직여서는 크게 움직여지지 않고 프로페셔널 투자가들이 움직일 때, 뭐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이죠. 마크 저커버그와 아니 페이스북 네가 만들었어? 우리 거 훔쳐다 만든 거야 하는 그 형제들, 그 사람들은 각각 뭐 10억 달러 정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제일 큰 비트코인 부자는 역시 잘 알려지지 않은 비트코인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 씨. 지금 10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 갖고 있다고 하니까 100만 개가 넘으면 100만 개 5만 하면은 500억 달러인가요? 일본 사람. 지금 비트코인은 그렇게 돼 있고요. 잠시 뒤에 이 내용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 로스앤젤레스 야외 식당은 허용되거든요. 신시내티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스포츠 게임하듯이 거기 이제 뭐 대학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두 대학이요. 하비에어 대학과 유니버시티 오브 신시내티 맞는가요? 네. 이 두 대학이 이제 팁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1월 9일 하비에어 대학 동문과 딸이 어떤 식당에서 집스 카페라는 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뭐 요즘 뭐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밥을 이제 딸하고 그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네요.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54달러 얼마가 나왔어요. 뭐 식당 뭐 이러니까는 팁을요, 1000달러를 쓴 거예요. 크레딧카드로 했는데 팁 1000달러 하고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동료들과 꼭 나눠 가지세요. 그리고 이렇게 코비드-19 때문에 힘든데 저희들에게 서브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식당 주인이 뭐 팁을 더 많이 이렇게 주세요 하는 뜻에서가 아니라, 아우 이렇게 차가운 시절에 이렇게 따뜻한 일도 있어요 하고는 온라인에다가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관대함, 친절함 하면서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같이 스마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더니요,
University of Cincinnati의 팬이 그 포스트로, 아,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Go Javier, 뭐 Go Go Go, 뭐 Go Dodgers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University of Cincinnati의 팬이 보고 나서 다른 식당 Keystone Bar and Grill에 가서 1,001달러를 팁으로 주고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영수증에다가 얼마나 우리 올해 서로 할지 보자 하면서 이번엔 너희 턴이야 하비에어 팬 이렇게 했어요. 양쪽에서 이제 팁 전쟁이 시작됐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식당에서 다른 사람이 내고 계속 내는데 제일 많이 낸 사람은 신시내티 유니버시티 오브 신시내티의 동문으로 2,500달러를 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ABC 방송에서 쭉 추적을 해봤더니 하비에어 대학이 1,700 얼마, University of Cincinnati가 뭐 22,000 얼마. 그래서 이제 중간에 거기다 쓰는 거 보면은 bear catch 뭐 이런 자기네 뭐 football team 뭐 마스코트 이런 것도 쓰고 하면서 이렇게 했답니다. 두 학교가요. 23마일이 아니라 3마일 떨어졌는데 맨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2월 1일날 어떤 분이 1,500달러를 팁으로 내면서 어느 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양쪽 다 좋아해. 양쪽 대학 다 좋아해. 양쪽 대학 뭐 다 좋아해 하면서 우리 식당을 후원하자. 이렇게 썼습니다. 굉장히 그 보수적이라고도 하고 논란이 많았죠. 여성 혐오, 반이민, 뭐 기타 등등. 그렇지만 지난 30년 동안 러쉬 림보처럼 영향력 있는 터크쇼 진행자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70세 러쉬 림보 사망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